안녕하세요, 앉아봐.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받으실 렌즈 삽입술은 이제 환자분처럼 선천적으로 각막이 얇거나 약해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도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오늘 수술 받고 나시면 아마 만족도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수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금방 끝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렌즈 삽입술 시작할게요. 얼굴 소독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 눈에 마취약 넣을 거예요. 마취약 넣으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마취약 넣을게요. 세 방울 넣을 거예요. 한 방울, 반대쪽 눈도 세 방울 넣을게요. 좋습니다. 지금 눈 고정시켜 놓은 것 때문에 아마 이물감 있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마취 완전히 되면은 그런 불편한 감도 많이 사라지시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수술 진행하는 동안 계속 눈을 세척할 거예요. 세척할 때 물이 좀 많이 차가워도 놀라지 마세요. 자, 이제 눈에 절개창 만들기 전에 안구 세척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세척할게요. 차갑습니다. 이제 눈 안에 렌즈를 삽입하기 위해서 눈에 절개창을 만들 건데요. 아주 작은 사이즈로, 3mm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총 3군데를 절개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절개창 만들었어요. 이제 렌즈 삽입술은 눈 속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막이나 홍채, 수정체 같은 눈속 구조물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성이랑 탄성이 있는 점탄 물질을 눈 안에 주입을 할 거예요. 점탄물질을 주입하면서 방금 만든 절개창에다가 점탄물질 의료용 물질이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 메인 자켓만 될 거예요. 메인 절개창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렌즈를 주입시킬 주입하고 있어요. 렌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퍼지는지 확인하면서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위쪽으로 단물질을 좀 넣어서 각막을 보호할게요. 이제 렌즈를 홍채 아래쪽으로 삽입하겠습니다. 지금 한모서리씨 렌즈를 넣고 있어요. 이제 난시축에 맞게 렌즈 돌려줄게요.
잘 맞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각도가 잘 맞아요. 자, 이제 점탄물질 넣는 거 제거. 남아있으면 안압이 올라가서 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점탄물질 다 제거되고 세척하고 있어요. 제거해주시죠. 이쪽 눈은 다 됐어요. 반대쪽 눈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반대쪽 눈 진행할게요. 자, 이쪽 눈 눈 세척 좀 할게요. 눈 저기
렌즈처럼 절개창 다 만들어서 렌즈 주입시킬 거예요. 있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펴줘야 되기 때문에 렌즈 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 홍채 아래쪽으로 이제 렌즈 홍채 아래쪽으로 삽입할게요.
이제 양쪽눈 모두 다 렌즈 삽입 끝나셨어요. 아주 잘 삽입되셨고요. 지금 경과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시력도 아주 잘 나오실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